기후위기가 심화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한국교회도 심포지엄을 열고 교회 안팎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. 6월은 예수 성심의 신비를 묵상하는 예수 성심성월입니다. 그 대표적인 기도 방법 중 하나인 성시간의 의미를 알아봅니다. 바티칸을 시작으로 여성의 교회 활동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부회장으로 박은영 서울 가톨릭 여성연합회 이사가 선출됐는데 CPBC 뉴스가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.